남자가 잘 자랐는지 궁금한 청년들 바로 수학에 들어가네요. 얘 많이 달렸다. 야, 삼색감자 본 적 있어? 본 적 없어. 본 적 없어? 아, 한쪽에 달린 거 생각해. 아, 진짜 많이 달렸네. 진짜 많이 달렸어. 색깔 있고 예쁜 색깔만큼이나 잘 자라준 감자 삼총사. 청년들의 마음도 뿌듯하겠는데요. 아마 맛도 최고일 겁니다. 야, 이거는 여기 자꾸 큰 거만 나온다. 오, 색깔 이쁘다. 깔이 좋은데? 야, 색깔을 보니 농사 제대로 지었는데요. 이건 생으로 먹어도 된대. 맛있어? 응? 맛있어? 괜찮은데? 감자 맛이야? 일반 감자랑 좀 달라. 맛이 뭔가가 있는데. 시원해. 맛은 좀. 물은 많은 것 같아. 우리 감자 누가 제일 큰 거 캐나 내기할까? 준이라 어때? 콜. 콜? 내기와 함께 분주해진 손길. 아유, 이거는 큰 게 없네. 아이, 뭐 이래. 좀 커야지 캐 맛이 나는데. 너무 자니까. 캐다 보니 생각보다 작은 감자들. 특히 준일은 큰 감자를 찾는 것이 쉽지 않나 봅니다. 야, 캐, 끝까지. 그렇게 해야지. 오, 크다, 이거. 절실 때 이걸로 가면 되겠는데. 규형도 마음에 드는 감자를 고른 것 같죠? 자, 하나, 둘, 셋, 한 번 내게. 하나, 둘, 셋. 짜잔, 꼴등은 바로 정해졌고. 아싸, 꼴등 규형 형님. 오? 이제 먹고 싶은 거 하나씩 말하면 돼요. 그러면 저녁에 규형님을 마련해 놓을 거야. 진짜? 난 생각해놨어. 뭐? 개군 한우 육회. 아무튼 꼴등은 규형님이요. 밥 해야지. 맛있게 해줘야 돼. 네, 알겠어요. 엉뚱 규형의 저녁, 믿어도 되는 걸까요? 이제 수확한 감자를 잘 분리해서 집으로 가져가는 일만 남았군요. 괜찮네. 막내 준일은 작은 감자가 내내 속상한데요.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, 다음을 기약해야겠죠? 자주색 다섯 개. 다섯 개? 응. 그래도 네 배는 나왔네. 시행인 거 비행은. 수확의 기쁨과 아쉬움 속에 드디어 감자 농사도 마무리가 되네요. 그래도 퇴근하니까 속이 시원하다. 조금만 더 잘 됐으면 좋았을 텐데. 비록 올해는 돌아가는 길에 아쉬움이 남지만 내년에는 만선의 기쁨을 느낄 수 있겠죠? 이 밭에는 청년들의 또 어떤 희망이 자라게 될까요? 그날 저녁. 오늘 내기에 진 규형이 저녁을 준비 중이네요. 규형아. 네. 맛있게 만들어봐. 요리 제목은 뭐였니? 감자꼬치. 홍령 감자꼬치. 홍령 감자꼬치. 기다릴게 형님. 좀 맛있게 만들고 있어? 양념제 만들었지, 양념. 야, 맛있게 만들어야 돼. 응. 졸여야지, 이거. 야, 지금 고추장에 짜, 안 짜? 뭐 일단 소금을 넣으려는 거야? 어? 맛을 보고 느낌으로 넣으라고, 형님. 뭘 더 해야 될지. 고춧가루 넣고. 과연 저녁을 무사히 먹을 수 있을까요? 떡볶이 한번 씩 맛있겠다. 우여곡절 끝에 그래도 제법 모양을 갖춰가는데요. 이야, 정말 맛이 궁금합니다. 결국 겁없는 동굴이 나서네요. 말을 해. 말을. 말을 하라고. 말을 해, 말을. 말을 해. 오. 데코레이션. 어? 땅콩을 빨아서 이렇게 딱 뿌려줘야지. 오. 어때? 맛있게 보여요. 맛있게 보이지? 응. 아. 이렇게 하란 말이야. 닭을 잡아야 돼, 일단. 야, 형님 손길 한 번에 이렇게 달라지다니. 향기는 맞고, 이제 또 먹어야지. 네, 어? 눈으로 먹었으니까 코로도 먹고, 이제 직접 먹어봐야지, 이제 맛을. 음미하면서. 음미하면서 먹는 표정을 보니, 다행히 맛이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요?